안녕하세요. 예스 행복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말 더듬이도 웅변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스피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 세계적인 웅변가는 누구일까요? 예, 스피치 훈련의 중요성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최고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말이라는 것이 갈고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기 또한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분명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스피치 훈련이라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최고의 웅변가가 된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 베스트 스피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세계에서 명연설가로 꼽히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 엄청난 명연설가였죠. 연습벌레로 유명하고 그리고 오프라 인프리 생각이 납니다. 특히 오프라 인프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명연설가가 떠오릅니다.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말 주변이 없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대중 앞에서는 더욱 떨고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저에게 용기와 꿈을 준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명연설가 데모스테네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집안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 싸움, 법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그때는 변호사가 없고 자신의 변론을 본인이 해야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데모스테네스는요, 말을 더듬고 무대 공포증이 심했던 그는 말을 하면 이렇게 더듬던 이 사람은 재산을 다 잃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굳은 결심으로 집 밖을 나오지 않고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고 3년 동안 피나는 노력과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보였던 사람이 명연설가가 되어 돌아오니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글과 강의를 듣고 감동받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잠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보 온달 장군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만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뜻 떠오르는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천적으로 심한 말더듬이였다. 더구나 나는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였다. 기가 약해 펴가 약해 긴 문장을 한꺼번에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다. 아니, 나라는 존재 가치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나는 발음을 잘하기에 입속에 자갈을 물고 피가 나도록 연습을 했고, 나는 폐활량을 늘리기에 다섯 번이나 실신을 하며 산 등성이를 죽도록 기어 올랐습니다. 나는 어깨를 들어올리는 나쁜 제스처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시퍼런 칼날을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움직여 댔으며 지식을 쌓기 위해 머리와 눈썹을 한쪽씩 깎고 지하실 서재에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나는 멋진 연설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연설가의 책을 8번이나 옮겨 적었는데요. 그 후로도 나는 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리스의 명연설가 데모스 테네스 자서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혼을 담은 내용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피나는 노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대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 키케로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 우와! 박수를 치면서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데모스 테네스가 연설을 하고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행동하자. 지금 당장.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고 변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와 위대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이 변하고 그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보이게 되며 제가 모범이 되어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위해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과 펀 리더십 교육 그리고 레크레이션과 기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적용하고 나는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시간들을 귀한 과정으로 즐기면서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더듬이도 웅변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눈 예스 행복TV 운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